의무자까지는 대죠, 그죠? 과점주주. 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요거는 취득의 형태, 그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이해했죠, 그죠? 다음에는 이제 과세 표준, 과표. 뭐, 교재 한번 보세요. 예, 우리. 과세 표준은 31쪽에 나와 있네. 아니, 31쪽 아니네, 그죠? 그 뒤에 관도 나와 있고, 예, 과세, 뭐, 순서가 저기 37쪽이네, 그죠? 37쪽. 뭐, 순서는 관계 없으니까. 37쪽 보세요. 과세 표준, 취득가액이잖아. 잠깐 보세요. 우리가 머릿속에 딱 그 이해할 때는, 화표가 뭐냐? 아, 취득가액이다, 그죠? 그러면 취득가액, 이 취득가액이네. 이걸 우리는 보세요. 요 취득가액을 요걸 자진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신고하고 세금 내면 되죠. 요걸 신고하고 세금, 만약에 10억짜리 상가금을 하나 샀다, 10억에 신고하면 되잖아, 그죠?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금액을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죠? 10억 주고 사고 나서 1억에 샀다 이런 식으로, 또는 뭐 15억 주고 샀다 이런 식으로 금액을. 그래서 요 신고할 수 있는 우리가 기준 금액을 준비해놔. 최소 신고액,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뭐죠? 최소 요성까지는 신고해라 나와 있잖아. 시가 표준액, 알았죠? 이걸 기억하세요. 뭐라 했죠? 시작. 시가 표준액,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시가 표준액, 알았죠? 요 시가 표준액이다. 요 누가 정해놨죠? 누가? 국가, 예,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다. 알겠죠? 요거 요거 물건마다 다 정해놨습니다. 알았죠? 요거 이거는 우리가 그냥 확인해보면 되는 거지.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요게 만약에 7억이더라. 1억에 신고해도 인정 안 하죠, 그죠? 얼마로? 7억에 해버립니다. 알겠죠? 6억에 신고했다, 얼마? 7억. 8억에 신고했다, 8억. 요거 이상 신고하는 걸 인정해주고, 요거 이하는 인정 안 한다. 최소가 7억이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받았는데 요거 10억짜리 물건이었는데 이게 유찰이 되다 보니까 낙찰을 내가 6억에 받았습니다. 요 물건의 시가 표준액은 7억이더라. 낙찰은 6억에 받았다. 요걸 인정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걸 우리 뭐라 부른다? 사실상 가액. 알겠죠? 아, 그래서 이걸 이제 요래 부릅니다. 사실상 취득 가액이다. 이렇게 시작. 사실상 취득 가액. 요거는 6억이라도 인정해 준다. 그죠? 알겠죠? 예. 요게 과표다. 아. 원칙은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요 신고 가액이 요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되면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요 시가 표준액보다 낮는 경우도 인정해 주는 경우 있다, 그죠? 요게 바로 경매. 알았죠? 경매다. 그래서 정리할게 보세요. 요런 경우가 경매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섯 가지. 그죠? 요 사회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6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뭐죠? 국수 알죠? 국수. 또 공, 판, 장, 법. 알았죠? 시작. 국수, 공, 판, 장, 법. 요거, 아, 요런 경우구나. 이해하고 나서 이해가 되면은 다음부터, 그죠? 한두 번 더 보면 되잖아, 그죠? 이해되고 나면은. 그게 뭘까요? 그렇지.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국가, 수는 뭐죠? 수입.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알았죠? 공은 뭐죠? 공매. 공매나 경매를 말한다. 공매나 경매. 공매. 우리 이제 공하면 공매 또는 경매를 포함한다. 공매, 경매. 알겠죠? 요거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세금이 밀려가지고 체납돼가지고 압류됐을 때 하는 게 공매. 돈 빌리다가 못 갚으면 경매. 알겠죠? 그 압류하는 걸 경매를 한다. 경매. 이거는 알잖아. 그죠? 아, 공매는 세금 못 냈구나. 알았죠? 공매. 공매. 파는 뭐죠? 판결. 판결. 재판 결과 입증되는 가해. 알았죠? 장은 뭘까요? 장부. 법인 장부를 말한다. 법인, 법인. 알았죠? 법은 뭐죠? 법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그래서 여섯 개다. 그죠? 시작. 국수공판장법. 알았죠? 국수공판장법인데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 판결문인데 판결문이지만은 판결문과 효력은 같지만은 여기에서 제외하는 게 있다. 그죠? 제외, 제외. 즉 말해서 여기 제외한다는 거는 요걸로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죠? 안 해주는 거 뭐죠? 그렇지. 화해. 다 보냈으면 요거 하나도 안 해도 돼. 화해만 알아도 됩니다. 알겠죠? 왜 화해만 나오니까. 응? 무슨 알겠죠? 네 개인데 나오면 요거밖에 안 나와. 요거 요거. 네 개인데 화해, 인나, 포기, 의제, 자배 이런 나오죠. 그죠? 예. 알겠죠? 근데 이 말 잘 안 나옵니다. 요거 나와, 요거, 요거. 나오마. 요거 한마디도 안 넣으세요. 알겠죠? 자, 보세요. 들으세요. 문양에서 요런 말 나오거든. 잘 모르겠다. 여기 답입니다. 무조건. 다섯 개 나오잖아. 예? 요런 말 보이면 이게 답이라니까. 무조건 답이야. 99%. 찍을 때 이걸 찍으면 돼. 알겠죠? 요런 말 보이거든. 여기 답이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동안 시험에는 이 100% 답이었어요. 나왔던 것도 답이라, 이게 답이라. 응? 알겠죠? 시작. 화해, 인나, 포기, 오이자배. 오늘도 요 문제 보일길 아마. 끝났다, 그죠? 여기 과표. 여기 과표. 시험 때마다 나와요, 이거. 응? 근데 이게 나오면 또 자꾸 틀린대, 보니까. 왜, 이 틀릴 게 없는데도 자꾸 틀린대. 원칙이 뭐죠?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이건데, 이제, 요, 보세요. 요, 시가표준액, 이제 우리가, 그죠? 요거는, 금액을 낮추어 신고했다, 그죠? 미달 신고. 이건 알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두 개 더 들어갑니다. 신고를 안 해도 요걸 합니다. 무신고, 요거. 금액을 알 수 없잖아, 그죠? 요거, 요걸 하고. 무, 또 하나 있죠. 무, 여기 무. 요거, 그렇지. 무상, 무상, 공짜. 공짜로 받은 건 금액 알 수 없잖아. 요것도 시가 표준액. 아, 그래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는 기록이 세 가지다. 그죠? 무, 미, 무. 무는 뭐, 무신고. 미달, 무상, 무상, 무상. 요거는 무신고, 무상. 공짜 나왔다. 무조건 시가 표준액입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만약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다. 이런 문제 나왔다. 그죠? 그럼 국가 하니까, 국가는 여기 있네. 국가 사실상 취득가액. 무상은 여기 있네. 시가 표준에 뭘 해야 되죠? 국가로부터 무상 나왔잖아. 무상. 국가는 여기 있잖아. 그죠? 사실상 취득 맞죠? 무상은 여기에 있죠. 시가 표준에 뭘 해야 될까요? 국가는 사실상이고 무상은 시가 표준액이잖아. 그렇지. 시가 표준액 해야 됩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공짜로 받은 거는 이 금액이 없잖아. 사실상 가액이. 실제 가액이 없잖아.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는데 얼마 주고 받는지 모르잖아. 내가. 그죠? 그럼 무조건 상대가 누구라도 공짜로 받은 건 항상 뭐가 된다? 시가 표준에. 알겠죠? 과표 끝났다. 끝. 세율은 뭐죠? 이건 세율은 복구도 하고, 이건 암기해야 되고. 암기, 암기. 이건 암기. 이건 암기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설명도 필요 없는 거고, 법을 정해놨는데요, 뭐. 매매는 몇 프로? 4%, 정년은 얼마? 3.5, 상속은 2.8, 보존은 2.8. 알겠죠? 농지는 3,
비용인 얼마? 2.8. 상속, 농지를 상속받았다. 2.3. 공유물 분할? 2.3. 여기서, 우리 요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보세요. 매매는 4%다. 그죠? 4%인데, 4%잖아. 그죠? 내가 뭐 샀다 하면 4%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런데 그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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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집, 주택. 집을 매매로 샀다. 주택, 주택. 알겠죠? 그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있잖아. 그죠? 요걸 매매로 살 경우에는 세금을 좀 낮춰줍니다. 알겠죠? 주택은. 예. 요 주택의 가액이 6억 이하. 6억 이하라면은 세금은 1%.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라면은 세금은 2%. 그 주택의 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세금 몇 프로? 3%다. 알겠죠? 네. 그럼 우리가 집을 사면 요래 해주고, 땅을 샀다, 돈 주고 샀다, 상가 건물을 사면 4%입니다. 집을 샀을 때는 요래 해주겠답니다. 요렇게. 알겠죠? 6억 이하는 몇 프로? 1%. 9억 이하는 2%. 9억을 초과하면 몇 프로? 3%. 요거 몇 프로 면제됐죠? 몇 프로 면제받았죠? 그렇지. 3% 면제받았잖아. 4% 중에서 3% 면제받았잖아. 그죠? 4% 중에서 3% 면제받은 걸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낸다면은 백분의 얼마? 75잖아. 그래서 이제 법에는 이래 나옵니다. 75% 감면해줬다. 이랍니다. 요거는 몇 프로 감면? 50% 감면이잖아. 요거는 몇 프로 감면? 25% 감면이잖아. 알겠죠? 그죠? 요런 표현 한다. 요런 표현 나오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아, 75% 감면이라는 거는 결국은 4% 중에서 3% 감면했다는 말이고, 요거는 4% 중에서 2% 감면했다는 말이고, 4% 중에서 1% 감면했다는 말을 요래 표현합니다. 알겠죠? 법에는 요래 나오니까, 요 말 나오면 말 뜻을 이해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면은 세율도 끝났다. 더 할 거 없습니다. 이게 더 없고. 요게 표준 세율이다. 끝. 중과세율은 이거 알겠죠? 요거 요거 요건데 요게 중과세율 기본 우리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럼 요거 이제 우리 자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죠? 그 이 별장이 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이 골프장이 뭔지 이거 간단하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요게 시험 잘 나온다면 요거 가끔 나와요. 자주는 안 나오고 한 5년에 한 번 정도 나왔어요. 자주는 안 나오고 고급 주택 규모 이런 거 그냥 한 번 정도 보면 되고 알겠죠? 이런 거 이런 내용들 간단히 지금부터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책 한번 볼까요? 사치성 재산 그게 내용들 거기 몇 페이지 나오죠? 뒤로 가 있는 그 43쪽을 한번 보세요. 43쪽에 그 43쪽에 보시면 사치정계산 그 별장 나오네. 그죠? 별장이 나와 있다. 그죠? 그게 별장 첫좌쪽 동그라미 1번 별장 43쪽 동그라미 1번 별장 1번 기억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에 사용하는 건축물의 그 토지다. 니언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도 물어본다. 별장으로 보겠다. 디귿 별장에 부서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 바닥 면적 몇 배까지? 10배. 그리고 시골에 집이 있다. 그죠? 시골 농어촌 주택인데 이 우리 법에서 말하는 이 별장이라는 건 주거용이다. 주거용은 사람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끔 오락철, 피서 등으로 가끔 사용하더라. 그럼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그죠? 가끔. 요게 별장 우리 법 규정인데 이렇다면 문제가 생긴다. 그죠? 시골에 부모님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시골 집이 하나 있잖아. 그죠? 시골 집. 이게
살림살이 안 하잖아, 그죠? 가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가서 뭐 청소도 하고, 애들 데리고 가서, 그죠? 뭐 텃밭에 농사도 짓고 하잖아, 그죠? 농어촌 주택. 요게 말하면은, 요 기준에 들어가 버리잖아. 별장이 되어 버리잖아. 문제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법에서 요걸 또 만들었습니다. 요런 규모 이하, 요런 규모 이하는 별장에서 제외해 주겠다. 요런 용도라 하더라도, 요 별장으로 보지 않겠답니다.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요 규모가 얼마냐 보세요. 요거. 요 건물값 있잖아. 요게 6,500만 원 이하. 건물 면적 요게 45평 150제곱미터 이하. 마당은 200평 666제곱미터 이하. 요런 이하 되는 거 요거는 농어촌 주택에서 제외된다. 다시 건물은 150제곱미터, 알겠죠? 150, 45평. 마당은 200평 이하, 660. 요 건물값, 땅값은 제외하고, 건물값만 얼마? 6,500만 원 이하. 알았죠? 건물값이 얼마? 6,500만 원 이하. 알겠죠? 요런 규모는 농어촌 주택에서 하더라도, 주택이라 하더라도, 요런 정도라 하더라도, 별장으로 보지 않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넘기세요. 아, 아래 그 골프장 나와 있네. 골프장, 요거, 골프장, 요거 한마디만. 요거. 골프장 있잖아, 그죠? 요 골프장 있죠? 요거는, 신설. 하거나 정축하면은 요거는 중과세 한다. 그런데, 승계취득은 중과세 안 합니다. 제외한다. 요거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내가 골프장을 하나 샀다. 중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골프장을 우리가 없던 골프장을 신설하거나 정축하면은 중과세 하는데 승계취득은 중과세 안 한다. 알겠죠? 승계취득은 중과세 안 한다. 골프장. 이걸 승계취득 중과세 해버리면 매매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골프장 이게 하나 만드는데 18홀짜리 있죠. 그죠? 적게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은 1,000억이 들어간답니다. 1,000억 이상. 1,000억. 알겠죠?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그죠? 이게 세금이 얼마냐 하면은 골프장의 세금이 4%에다가 8% 추징하니까 12%잖아. 세금만. 그죠? 12% 맞잖아. 맞죠? 그죠? 4%에다가 8% 추징하잖아. 12% 맞죠? 그죠? 세금이 얼마죠? 120억이잖아. 취득세가, 응? 12%니까.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샀다, 그죠? 1,120억이죠? 그, 이걸 또 다른 사람이 사면 여기다 또 세금 또 내야 되잖아. 12%. 어, 그죠? 그럼 얼마, 야, 세금이 얼마죠? 한 130억 되겠네. 매매하겠습니까? 안 하죠? 세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런 매매하는 때는 중과세 안 하겠다. 이건 4%만 내라, 이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한번 만들고 나면 다음에 팔 수가 없는데.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좀 매매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요거 법상 요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죠? 성계 취득하는 거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 메모해 놓으면 되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런, 아, 아무래도 결론 넣어 놓고. 이거, 고급 오래 이거는 뭐 할 거 없어. 카지노. 알겠죠? 고급 선바 요거는 3억 넘는 요트 같은 거, 요트 3억. 하나만 기억하세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한다. 3억 초과. 요건 하나 알아봐야 돼요. 주택, 요거. 알겠죠? 요거. 고급 주택, 그 책 보세요. 책 보면서 내가 요거 메모해 드리게 보세요. 요거, 이렇게. 그림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고급 주택, 이거. 요, 건물 있죠, 그죠? 요게 100평, 초가, 100평. 알았죠? 100평. 100평이면 한 3,3일 제곱미터 합니다. 알겠죠? 초가, 마당은 200평, 662 초가, 요 건물 값, 요 금, 땅금 빼고, 요거, 9,000만 원 초가.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6억 초과. 요게 고급주택이다. 다시. 건물은 100평 331, 마당은 200평 662. 요 건물값 9천만원 초과.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얼마? 6억 초과. 고급주택이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렇습니다. 요게 동시만족. 요거. 다시. 요거. 동시만족. 요거. 예. 적어드릴게요. 331 플러스 9천만원 플러스 6억 초과 고급주택. 또는 마당 662 플러스 9천만원 플러스 6억 초과 고급주택. 됐죠, 그죠? 요거나. 또 하나, 이번에는 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풀장,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이다. 요거는 20평 이상 수영장. 그래서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네 번째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다섯 번째는 수영장, 풀장. 요 수영장의 면적은 20평입니다. 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이 있거나 하면은 고급주택이다. 요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고급주택이다. 하나. 그런데 요게 단독의 엘리베이터인지 못 봤죠, 그죠?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기적으로 뭐 앞으로 뭐 미래에 있을지 몰라도, 아, 현재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최근에 또 2017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집값이 6억이 넘어야 된다, 요렇게 법을 또 개정했더라고. 필요 없는데, 아무튼 개정했으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에는 모두 뭐가 들어간다? 6 들어가죠? 6이 안 들어가는 거는 뭐죠? 4번, 5번, 이건 안 들어간다, 그죠? 에스컬레이터만 있으면은 고급주택이고, 수영장 있으면 6이 없다, 그죠? 요거 차이점, 요거. 이런 게 시험, 뭐, 신생이잖아, 그죠? 요건 6이 없다, 그죠? 알겠죠? 요거 있다 하면 요거. 됐죠? 됐고. 자, 이제 아파트 있잖아.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면 단독이고, 그죠? 공동주택은 245, 245제곱미터 초과, 복층형은 274제곱미터 초과하고 6억이 넘는 거 고급주택이다. 245, 274, 복층형을 말하면 이건 단층 복층, 알겠죠? 단층 복층인데, 공동주택은 245, 복층은 얼마? 274. 공동주택에 2, 4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알았죠? 공동주택에 2, 4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2, 4, 5, 2, 7, 4. 6억. 단층은 2, 4, 5. 알았죠? 복층은 얼마? 2, 7, 4.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복층 구조라는 거는 1층과 2층 있잖아, 그죠? 다락방, 쉽게 말해서, 그죠? 있는 건데, 요게 만약에 20이고, 요게 250이랍니다. 1층은 250, 2층은 20이다, 그죠? 합하면 얼마죠? 270이잖아. 응? 자, 복층은 얼마 넘어야 되죠? 270에서 안 되잖아. 근데 한 개 층이 2, 4, 5 넘죠? 그죠? 요런 모양 있잖아. 복층 구조는 2, 7, 4는 안 되는데, 한 개, 1층이 보면 2, 4, 5 넘어버렸잖아. 요거는 고급주택입니까? 아닙니까? 그 이제 법을 요렇게 만들었다니까, 요렇게 집을 막 지었습니다. 집을 지으니까. 복층 구조 맞잖아. 그 2, 7, 4 안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집을 지으니까 다음에 또 법을 만들었죠. 한 개 층이 2, 4, 5를 넘으면 요거는 뭐로 보겠다? 고급주택으로 본다. 알겠죠? 한 개 층이 2, 4, 5를 넘으면 요거는 복층 구조로 보지 않는답니다. 뭐 말 알겠죠? 복층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겠다? 단층으로 보겠단 말이지. 요거
고급주택을 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 이제 그냥 가면서 지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들어놓으면 되잖아. 그죠? 아하, 이런 것도 고급주택이구나. 알았죠? 그냥 항상 이런 거 갖다 이제 법을 갖다 만들고 나서 그 후에 말썽이 생기니까 또 추가로 만들고 이제 개정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농어촌 주택도 원래 없었어요. 없다가 요걸 딱 하고 나니까 여기 나오니까 막 민원이 자꾸 나오거든, 민원이. 응? 그러니까, 요걸 또 법을 또 추가로 만드는 거고, 요것도 또 만들어주고, 요런 거. 예. 아무튼 요거다, 그죠? 요거. 여기까지 됐죠, 그죠? 알았다. 그럼 요 내용. 2번과 3번 내용. 요거 좀 정리해 드릴게. 예, 필요한, 우리 책 잠깐 한번 보세요. 2번, 요거 있잖아요. 요 내용,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2번과 3번입니다, 이번에. 2번과 3번.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그죠?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하고, 수도권의 법인 설립 전입 나옵니다. 그죠? 신증설과, 그건 어딨나 이라면은, 45쪽입니다. 45쪽부터 해서, 그 45쪽부터 해서, 48쪽까지 나와 있네요. 그죠? 45페이지부터 48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요약해 드릴게. 예, 보세요.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는 꼭 필요한 거, 요 부분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보세요. 두 번째,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은 중과시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 내용이고, 여기서 우리가 수도권이라 그랬습니다. 수도권이라 하는 지역은 서울을 말하죠, 그죠? 서울. 그리고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안양시, 수원시, 뭐, 부천시. 많잖아, 그죠? 모두 한 14개쯤 될 겁니다, 아마. 14개. 일부 시는 제외됩니다. 여기서도 일부는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일부 안산시나 평택시는 제외되고 인천에 보면은 동남공단 지역 그런 데는 제외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신경 쓰지 말고 요 지역이다. 요 지역은 말하면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가 사람이 너무 많이 살고 있다. 그죠? 과밀돼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인구 증가를 좀 억제하자. 그래서 요렇게 억제권역이다. 요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밀 억제권역이다. 인구 너무 많다. 그죠? 요 지역을 우리는 또 등록세에 가면은 대도시다. 요런 표현도 하고, 요런 지역을 또 우리는 수도권이다. 요런 표현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과밀 억제권역 대도시 수도권 같은 말을 씁니다.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밀 억제권역 대도시 수도권. 저는 그냥 요 말 썼잖아. 그죠? 요 말 나오면 아, 이 말 같은 말이구나. 알겠죠? 같은 말이다. 요 지역을 말한다. 요 지역에 인구가 너무 많다. 그죠? 그래서 공장 차리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하나 설립하면 인구가 많이 들어오잖아. 유입되죠, 그죠? 그래서 공장 설립하지 마라 이겁니다. 공장. 그런데 서울의 구로공단, 요즘은 구로공단 말을 안 씁니다, 그죠? 뭐 디지털 단지를 하는데 뭐 우리 쉽게 구로공단 유명하잖아, 그죠? 인천의 수출 산업 공단, 이런 경기도에 있는 공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공단 지역 알죠, 그죠? 이런 공단 지역은 공장이 들어서야 되잖아. 공단 지역은 공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단 지역은 중과시 안 한다, 그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공단 지역은 제외한다. 공단 지역을 우리가 이래 부릅니다.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지역? 공단 지역이다. 알겠죠? 시작.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한 번 더 시작.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중과시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 공단지역은 제외한다. 그죠? 중과시 안 해야지. 공단지역은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시작.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뭐 한다. 제외. 알았죠? 제외. 공장이라 하더라도 토시에 있어야 할 공장이 있죠. 토시에 필요한 공장이 있잖아. 요런 토시형 공장은 중과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토시형 공장. 그럼 토시형 공장이 뭐냐? 세탁 공장. 뭐 인쇄 공장. 종류가 163가지입니다. 이거 뭐 연락할 필요도 없고, 그죠? 와, 그 말, 무슨 공장? 도시형 공장. 중과시 안 한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뭐 신설했잖아, 그죠? 신설이면 중과시 해야 되는데, 그 일정 규모 이상. 무조건 중과시가 아니고, 응? 규모가 얼마 이상? 얼마 이상? 150평. 알겠죠? 150평 이상. 500제곱미터를 합니다. 제곱미터 하면 알겠죠? 500제곱미터 이상. 알겠죠? 여기 시험에 600 나와, 600. 틀리잖아. 500 이상. 정수를 하잖아, 그죠? 정수, 이거는 100평, 330제곱미터 초과. 또는 기존 면적의 20% 이상. 이게 정설이를, 정설로 본다. 알았죠? 정설. 내가, 저 보세요. 서울에, 공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 공장 요 면적이 얼마냐? 1000제곱미터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장이. 그럼 요만큼 내가 확장했다. 확장을 했는데 얼마 확장했느냐? 300을 확장했다. 중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중과세 할까요? 안 할까요? 요 규정에 들어가면 중과세 되잖아. 330은 안 되죠? 안 되죠? 여기 걸려보잖아, 여기야. 20% 걸리잖아. 그죠? 기존 면적의 20%, 200이 넘어버렸잖아. 중과세 된다. 알겠죠? 뭔 말인지? 요 말도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면적이 얼마를 넘거나 330, 100평. 기존 면적이 몇 프로? 20% 이상. 정수. 이런 게 시험에 나오, 나오는 게고요. 알겠죠? 요런 거. 아, 이거 세 번 나왔습니다. 세 번. 산업단지, 공업지역도 포함하여 중과세 한다. 틀렸잖아. 그죠? 산업단지나 유치지역이나 공업지역 뭐 한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형 공장 중과세 안 한다. 신설 얼마? 500. 정설은 330 또는 20%. 알겠죠? 어때? 자, 이제 그러면 신정설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하지만 했는데, 만약에 뭐 신설 허가 안 나지만 정설할 수 있잖아. 그죠? 확정할 수 있는데 했는데, 만약에 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했으면은, 5년 내에 취득하는 공장에 필요한 자동차나 기계도 중과시 하겠답니다. 알겠죠? 신정설 만약에 했다. 그죠? 했다면은, 이 공장에 있는 자동차나 공장에 기계 있잖아, 기계. 이런 것도 모두 뭐 한다? 중과세 하겠다. 알았죠? 중과세 한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하나만 더 보세요.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이다, 그죠? 수도권에 본점을 신설하거나 정설하기 위해서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요것도 중과세 하겠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중과세, 5년 내 취득하는 차량 기계도 중과세, 수도권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도 중과세. 끝났다. 여기 뭐냐? 수도권의 본점을 신설하거나 정설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을 샀다. 중과세 한다. 알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내용, 수도권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면 중과세 하는데, 그에 따르는 차량이나 기계 장비도 중과세 대상. 또 수도권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해도 뭐 한다? 중과세 한다. 까지. 요게 2번 내용. 됐죠? 그 다음. 자, 요거 하나 물어볼게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죠? 내가, 여기에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하고 있다가 요 공장 문을 닫고
안양으로 이사 왔습니다. 안양. 공장을 이전했다. 알겠죠?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공장 문을 닫고 안양으로 이사 왔습니다. 여기 공장 하나 세철했다. 설립했다. 중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전체로 봐서, 이 전체로 봐서, 그죠? 공장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요거 없애버렸잖아. 다시 생겼으니까 중과세 안 한다, 그죠? 요거는 중과세 제외. 아, 공장을 이전하는 거는 중과세 안 하는구나. 알았죠? 업종을 바꿨다. 이것도 중과세 안 한다. 업종 변경도 중과세 안 한다. 알겠죠? 아버지가 하던 공장을 내가 상속받았다. 이거 중과세 안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공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바꾸거나 승계처는 중과세 안 한다. 이런 내용이 잠깐 제가 그게 어디 있나 이러면 46쪽에 가운데 박스 46쪽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중과세 그걸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모두 1까지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내용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다. 아,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안 한다. 업종별 중과세 안 한다. 보세요. 공장 이전 중과세 안 한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공장을 우리가 하고 있다가, 그죠? 요래 공장 갔다. 중과세 안 합니다. 여기서 하고 있다가 인천으로 갔습니다. 중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의정부에서 하다가 서울로 가면은 요거는 중과세 한답니다. 요거, 요거, 요거. 그래,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안 하는데, 안 하던데, 알겠죠? 서울 지역 외에서, 즉,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거는 뭐 한다? 중과세 한다. 예외가 있다, 그죠? 공장을 이전하는 거는 중과세를 안 하는데, 서울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전은 중과세 대상이다. 하나만 더 보세요. 공장을 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공장을 빌려서 하던 자가 빌려서 임차 빌려서 하고 있다가 요 공장을 주인한테 돌려주고 여기 공장을 이전해 와서 설립하나 했다. 이거는 중과세 해야지. 공장이 두 개 됐잖아. 늘어났잖아. 그죠? 빌려서 하던 자니까. 그죠? 요거는 임차의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공장을 이전한 거, 요거는 중과세 대상이다. 요 기간이 있습니다. 공장 신설부터 2년 내에 이전하면 중과세 한다. 다시 자, 보세요. 아,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안 하는데, 서울 지역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임차에 경영하던 자가 2년 내에 이전하면 중과세 한다. 그죠? 알겠죠? 요거.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자, 이제 나머지 기타. 고개 등등 이런 거 요거는 그냥 들어보면 돼요. 기존에 내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이 낡았다 그죠? 요걸 새로 짓답니다. 철거하고 새로 짓다. 이거 중과세 안 되겠죠? 그죠? 안 하고 요런 차를 가지고 있다가 차가 너무 오래돼서 요거 차를 새 차 바꿨다. 중과세 안 합니다. 요 수도권 밖에서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았으면 중과세 안 하잖아, 그죠? 바뀌니까. 그런데 이 공장을 짓는 중에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이게 수도권에 편입됐다. 이거 중과세 안 합니다. 또 땅이나 건물을 사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다 공장 짓다. 5년이 지났다. 중과세 안 합니다. 하나, 자, 우리 체크할까? 우리 세법 문제에서 보면 5년 가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5년. 5년 가는 나오거든라. 알겠죠? 5년 거기에 문장을 읽어보면 5년 낸지 5년 후인지는 알 수 있잖아. 그죠? 5년이 경과했다 하는가? 5년 내, 5년 내는 중과세 대상. 5년 지났다? 중과세 안 합니다. 알았죠? 5년 내면은 효력이 있고, 5년이 후라 하면 뭐다?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알았죠?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해 버리세요. 알겠죠? 문장에서 5년 나왔다. 5년 내는 뭐하고? 유효. 5년 지나 뭐하고? 무효. 우리 세부은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두 개 있습니다. 5년하고 3년하고 여기 뭘까요? 경작기간. 농사 있죠? 농사. 경작기간 몇 년?
3년. 5년 나오면 요게 뭐 유효, 무효. 바로 요게 뭐냐 하면은 제척 기간 소멸시효. 5년. 알겠죠? 5년이다. 그 요거 끝나고 이제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금 우리 했던 거죠? 요거 나왔잖아. 요거. 아, 수도권에 법인 설립 전입 나왔더라. 그죠?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 전입하면은 5년 내에 취득하는 그 법인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요것도 중과세 한다. 이건 나옵니다. 알겠죠? 수도권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마세요. 설립하면 인구가 많이 또 유입된다. 그래, 하지 마라 이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요 법인, 도시형 업종의 법인은 중과세 안 한다. 알았죠? 도시형 업종의 법인 중과세 안 한다. 도시형 법인 뭐냐? 뭐 학교, 병원 이런 거. 알겠죠? 주택 건설 법인 이런 거.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요거. 부동산, 법인의 부동산 시장 중과세 하잖아. 그죠? 법인, 주식회사입니다. 법인. 회사. 숙소 있잖아. 직원용 숙소 있죠. 숙소용 아파트로서 18평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요거는 중과세 안 한다. 60. 18평 이하. 예, 법인 하면 봐. 주식회사니까 직원용 숙소 있잖아. 숙소. 그죠? 숙소용 아파트로서 60제곱미터 18평 이하, 요거 중과세 안 한다. 알았죠? 60제곱미터. 요거 평수로 아마 18평. 60평 이하, 요거는 중과세 안 한다. 숙소도 부동산이잖아. 중과세 제외. 됐죠? 그죠? 끝.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났죠? 그죠? 예. 중과세. 그럼 이제 우리 여기가 다 끝나고,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신고 나쁘잖아. 그죠? 보세요. 요 신고 이건데, 여기서 우리 하나 추가할 게 하나 있다. 뭐가 있느냐? 요거 있죠? 요거. 취득일, 우리가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는데, 요 취득의 모양이, 이거 있잖아. 보세요.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신축은 언제 취득했느냐? 그날이 언제일까요? 신축, 응? 그렇지. 사용 승인일. 요건 언제일까요? 응? 응? 아, 맞아. 인가일. 요건 언제? 요건 언제? 시효 완성일. 그럼 요건 언제? 요건 언제? 정년은? 요건 언제? 그 요런 취득의 모양이 다, 요거 이제 취득한 날. 아시겠죠? 그죠? 요거 취득한 날. 그걸 이제 법으로 정해놨죠. 그죠? 책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라 하나, 취득 시기라는 거. 알겠죠? 아, 취득 시기다. 뭐, 취득 시기인데, 뭐, 취득 시기를 어린 애라면 34조. 34조에 나옵니다. 34조. 34페이지. 34조. 취득 시기. 알겠죠, 그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아하, 요게 취득의 모양이 이런데, 요거 언제 취득했느냐, 이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간단하다 하면 되고, 요거 핵심, 요거. 지금부터 요거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말 한마디씩 하면 돼요. 알겠죠? 아, 매매,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다, 그죠? 매매. 요거 잠깐 볼게, 보세요. 매매는, 우리가 이래 하잖아. 집 하나 살 때 가서 바로 돈 뭐, 아파트 하나 사면서 5억 주고 바로 사는 거 아니잖아. 그죠? 첫째 뭐 하죠? 계약하죠? 계약하고 또 중간에 뭐 주죠? 중도금 이래 주다가 잔금 주죠? 그죠? 이래 주지. 한복에 안 주잖아. 그죠? 그럼 취득일이 언제죠? 응? 그렇지. 이 잔금 지급일. 이날잖아. 알겠죠? 잔금 지급한 날. 이게 취득일이다. 취득일. 예.
그런데 요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인데, 요 잔금 지급일이 우리 사고 파는 사람끼리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있고, 실제 잔금 준 날이 있잖아. 그죠? 대부분이 같겠죠? 같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그죠? 이게 틀릴 때가 문제되더라. 이거죠. 틀릴 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5월 31일인데, 실제 잔금을 언제 줬느냐? 6월 10일 날 줬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은, 어느 날이 취득일 될까요? 5월 31일입니까? 6월 10일입니까? 빠른 날입니까? 아직까지 헷갈리네. 야, 정리가 안 되는구나. 자, 정리해 보세요. 이제,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으로 합니다. 알겠죠? 사인 간의 거래. 법인과는 요걸 합니다. 사실상. 알았죠? 사실상. 그 여기 아까 우리, 자, 아까 우리 사실상, 그죠? 취득 금액 했잖아. 거기 뭐가 있었죠? 국수공판장. 시작. 자, 다시 시작. 국수공판장. 다시 시작. 국수공판장. 끝에 뭐 안 있었잖아. 법, 잘 보세요. 법 있잖아. 그죠? 그게 법률. 법률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예, 부동산 신고의 법률이다. 그죠? 거기에 올라가요. 법률. 요렇게. 법은 계약상으로 합니다. 법률. 요 법률이란 게 결국은 누가냐? 요게 쉽게 말하면은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법인데, 거기 법이 이원화되었습니다. 이원화되어가지고, 공인중개사 법이 있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요게 이제 법인,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알겠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신고는 이제 원칙이죠. 공인중개사. 그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인증해 주겠는데, 취득 시기 할 때는 요거는 계약상으로 보겠답니다. 요게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다. 그죠? 요거 시험 잘 내겠죠? 그죠? 요거. 아, 법률. 법률. 뭐, 길게 생각하지만 법률. 알겠죠? 앞에 무슨 말 나온다? 부동산 법률. 아, 부동산 법률은 계약상이구나. 알았죠?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등기한 날이 빠른 날이면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잖아. 그죠? 자,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등기를 했습니다. 6월 5일에 등기했답니다. 이런 문제인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회상이고 등기한 날인데, 여기 만약에 개인 간의 매매 거래랍니다. 개인 간의 거래. 그럼 취득일이 언제? 계약상과 요거 비교해야 되죠. 그죠? 요거. 알았죠? 중에 빠른 날. 언제? 5월 30일에. 알겠죠? 그죠? 그럼 법인이라면은 언제가 될까요? 법인. 사실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알겠죠? 언제? 6월 5일. 자, 정리할게요. 개인 간의 거래 나왔다.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법인 나왔다.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알겠죠? 시험에는 요래 나와요. 개인 법인 요렇게. 알았죠? 개인은 나오니까 한 번 더. 등기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등기한 날하고. 개인은 자, 정리 이래 합시다. 개인 간의 거래 나왔다. 시작.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법인 나왔다. 사실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알았죠? 자, 요건 됐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계약상,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인데, 요 날이 표시가 없더라. 알겠죠? 요 날이 표시가 안 돼 있더라. 불분명하더라. 매매 계약서에 이 날이 없더랍니다. 없는 경우가 없잖아. 그죠? 근데 없는 경우, 이제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적어놨는데 뭐 빗물에 젖어서
종이가 찢어져서 알 수 없는 경우 있잖아. 그죠? 요 날을 모른다 보세요. 모르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알겠죠? 다시 잔금 지급일 표시가 불분명하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알겠죠? 언제로부터?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한 날. 알았죠? 예. 끝났습니다, 이제.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제.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국수금 판정은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한 날. 자, 이제 마무리 한 번부터 같이 보세요. 요 보세요. 요 계약일하고 잔금 지급 이 기간이 2년이 넘더라. 2년 이상. 2년 이상 알겠죠? 2년 이상이다. 계약하고 나서 잔금 지급이니까 이 기간이 2년이 넘는 거. 이걸 앞으로 우리 뭐라 표현한다? 연부라 합니다. 연부. 알겠죠? 뭐라 했죠? 연부. 다시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2년이 넘는다, 그죠? 2년이 넘는 걸 뭐라 한다? 연부취득이라 합니다. 연부취득. 알겠죠? 연부취득. 무슨 취득? 연부로 취득했다 합니다. 알겠죠? 우리 세법에서 연부를 합니다. 연부. 자, 보세요. 우리가 매월 돈 주는 걸 뭐라 하죠? 월부를 하잖아, 월부. 연단을 주는 거 뭐라 한다? 연부를 한다. 그래, 알면 연부. 알겠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계약을 맺고, 그죠? 계약금 1억 주고, 1년 후에 또 1억 주기로 하고, 2년 후에 1억 주기로 하고, 3년 차에 1억 주기로 했다. 그죠? 이런 게. 그 2년이 넘잖아. 연부치도. 알겠죠? 예, 요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랍니다. 요거, 따로따로 세금 내라. 따로따로. 분할 취득으로 본다. 알겠죠? 따로따로, 연부금 줄 때마다 세금 따로 내랍니다. 따로따로. 알았죠? 따로따로. 한목에 4억 내지 말고, 1억씩 따로 내라. 알겠죠? 아, 2년 이상 연부 취득은 그 연부금 줄 때마다, 사실상 연부금 줄 때마다 세금 내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아, 이래죠, 그죠? 2년 이상이면은, 한목에 내면은, 내는 사람도 부담되고, 그죠? 이게 시간 너무 길잖아, 그죠? 그러니 따로 내라, 이겁니다. 따로. 알았죠? 분할 취득을 본다. 이거 이러세요. 연부취득 뭐라 했죠? 시작.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알았죠?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 연부금을 완불하기 전에 여기 와서 그저 등기를 했답니다. 중도에 등기. 등기를 하면은 일시취득으로 보겠답니다. 무슨 소리냐? 등기하는 날 앞으로 낼 돈 이거 땡겨서 내랍니다. 이거 땡겨서. 등기하는 날. 예, 알겠죠? 요건 이미 세금 냈잖아. 앞으로 낼 걸 땡겨 내랍니다. 응? 알겠죠? 요건 무슨 취득을 한다? 일시취득. 요게 매매다. 자, 끊어서 우리 정리 다시 할게 보세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사실상 있다, 그죠? 개인 간의 취득은 뭐라 했다, 시작.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국수금 판정은 뭐,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물론 여기서 우리가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 인납, 포기, 의자배. 그건 아마 답이다, 그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 표시가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다. 이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이 2년이 넘는 거 무슨 취득? 연부 취득. 그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따로따로 세금 낸다. 중도에 등기했다. 그건 몽둥 내라. 남았는 거 다 내라. 이 말이다. 남았는 거 다 내라. 일시 취득으로 본다. 알겠죠? 됐잖아. 그죠? 여기 매매고. 나머지 이제 요거 보자. 신축 나왔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알았죠? 매립 간청 나왔다. 공사 준공 인가일. 제조를 건져 나왔다. 요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 없고 선계 취득자가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요 선계 취득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 시효 취득 요건은 시효가 완성되는 날, 시효가 완성되는 날, 상속은 상속 개시일, 개시일, 정년화 기부는 계약일, 계약일이다. 정축도 마찬가지, 사용 승인서,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 과점주주는 50% 초과 취득하는 날, 그리고 하나, 마지막 하나, 허가 안 받은 건물이 있다, 그죠? 뭐가 건물이 있다, 뭐가 나왔다, 요거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 뭐가는 사용하는 날, 뭐가는 사실상 사용일. 그, 요런 거는 그냥 말 한마디씩 뭐, 그죠? 신축 나왔다, 사용, 성인서, 매립 관청, 인가일, 제조리군, 승계티자, 인도받거나, 계약서 잔금 중일 중에서 빠른 날, 시효 취득은 시효가 완성되는 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년한 이유는 계약일, 사실상 변경일과 공무상 변경 중에서 빠른 날, 요거는 50% 초과 취득하는 날, 무관한 사실상 사용일, 취득식이다. 그죠? 취득식이. 알겠죠? 그죠? 요거는 말 한마디, 요건 한두 번 읽어보면 되잖아, 자꾸. 그죠? 책을 보면서, 책을 체크해놔도 되고. 요것만 한마디, 요거, 매매. 알겠죠? 매매. 자, 우리 이번, 자, 보세요. 이제 정리해볼게요. 과세 대상 알아봤다, 그죠? 납세 문제도 알아봤죠? 과세 표준도 알아봤고, 세율도 알아봤잖아, 그죠? 먼저, 취득시 우리 세율도 알아보고 나서 세금 내는 것까지 하고 나니까 다 끝났잖아. 됐죠, 그죠? 다 끝나고, 이제, 잠깐, 이제, 기타 등등, 그죠?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조금 정지하자.